랄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큰 성공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 처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엘리야는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쳐 광야로 들어가 한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지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그를 먹이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로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은 갈멜산에서의 기적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협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오랜 기도와 확신으로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죽음을 원할 정도로 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무엇인가 잃었다고 생각하다가 무너진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붙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힘과 힘을 구하며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절망에 빠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엘리야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